레스큐사우루스이화아기공룡노리터무서워이거잡아어떡해위험해안돼다친데는없니진짜또태워주면안돼요 네 네 아가얘야아들무사했구나큰일날뻔했나아이들을구해줘서정말고마워 뭘절벽에서놀면위험해이제놀이터에가서놀아알았지놀이터그게뭐야놀이터를정말모른다고그네랑미끄럼틀도타고신나게노는곳이잖아그러고보니우리마을엔그런놀이터가없네놀이터라면아이들이안전하게놀수있을텐데그러게놀이터좋아만들어주세요좋아우리가만들어줄게맡겨만달라고의뢰공룡트리케라톱스머리에세개의뿔이있어요파라사울롤로프스머리에있는기다란벼슬로큰소리를내요스테고사우루스등에단단한골판이있고꼬리에뾰족한가시가있어요너희들은어떤놀이터를갖고싶니우와신기하다이게뭐예요얘들아그러면안돼얼른내려오렴아싸 와이것도신기해이건어때슝슝더높이올라간다 재밌다 아하좋은생각이났어요스트롱의슬로같은미끄럼틀을만들고레키의견인장치같은그네랑칸과리키가놀아줄것같이시소를만드는거예요와좋은생각인데당장시작해보자좋아 오늘의임무아기공룡들을위한놀이터만들기룰레스큐사우루스출동으차와이걸로미끄럼틀을만들어요그런데이나무를어떻게반으로자르지걱정마내꼬리가있잖아이야우와우리엄마최고이걸로그네를만들자좋아영차나랑같이하자 아빠도도울게 네 영점 예 시소를바치려면이돌이너무큰가 모두비켜안돼내가잡을게내가해볼게이럴수가내게맡겨견와재밌다 와높이더높이자간다이렇게멋진놀이터를만들어주다니정말고마워다같이만들었는걸우리도도왔어요맞아맞아그래
너희들 정말 최고였어. 아기 공룡 놀이터 만들기 임무 완료.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 대체 누구지?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다음 편을 기대해줘!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1화! 티라노사우루스의 둥지! 대체 여기가 어디지? 어?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나도! 무슨 일이지? 안녕하세요. 안녕 타요. 안녕. 어? 이게 뭐예요? 우리 블루팀한테 온 전설의 임무야. 그런데 여기 이 터널이 어딘지 모르겠어. 전설의 임무? 어?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여기 맞죠? 지나가다 봤거든요. 오! 이런 곳에 터널이 있는 줄은 몰랐네. 누가 우리를 부른 걸까? 가보면 알겠지. 어서 들어가 보자. 좋아. 여기가 도대체 어디죠? 도시 주변에 이런 곳이 있었나? 공룡이다! 반드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착한 공룡들인 것 같아요. 그래? 우와, 진짜 공룡이야?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안녕, 난 스테고사우루스야. 난 브라키오사우루스. 너희 무슨 공룡이야? 우린 공룡이 아니에요. 전 타요예요. 아, 타요사우루스. 내 이름은 칸이야. 힘센 슈퍼카지. 칸사우루스. 난 멋진 견인트럭 레키. 반가워. 레키사우루스. 반가워. 난 구조트럭이야. 이름은 스트롱. 스트롱사우루스. 난 리키야. 반짝반짝 사이렌을 울리는 경찰차지. 리키사우루스. 아, 참! 우린 이것 때문에 왔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긴 우리 공룡 마을 같은데? 맞아! 이 강에 다리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 여기 폭포호수엔 목욕탕이 있음 딱인데. 문제 해결은 우리 전문이지. 뭐든 도와줄게. 말만 하라고. 맞아! 정말? 그럼 목욕탕부터 지어줄래? 에이, 다리 공사가 먼저지. 뭐? 목욕탕이 얼마나 중요한데? 무슨 소리야? 다리를 먼저 만들어야지. 그래, 둥지부터 만들어줘. 우와! 의뢰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날카로운 이빨과 짧은 앞다리를 가졌어요. 만나서 반가웠어. 안녕. 둥지를 지어달라고요. 그래, 잠깐만. 여보. 우린 얼마 전에 새로 이사 왔는데 아직 둥지를 못 지었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튼튼한 둥지를 지어줄래? 물론이지. 둥지에 보드라운 흙을 깔고 푹신한 나뭇잎도 덮어줄래? 둥지 주변을 돌로 장식하면 더 튼튼할 것 같아. 오늘의 임무! 티라노사우루스 둥지 만들기!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출동! 영차! 여기 꺼져왔어. 너무 축축한데. 이 흙은 너무 거칠거칠해. 오, 부드러운 이 느낌. 바로 이거야. 향기 좋은걸. 고마워, 타요사우루스. 뭐야.
자, 이 돌로 둥지를 장식하면 어떨까? 너무 크고 울퉁불퉁한데? 알이 다치겠어. 어? 아하! 나에게 맡겨! 자, 그럼 시작해볼까?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오. 대단해요, 리키. 자. 아기 공룡이 태어났어요. 귀여워라. 아기들도 새로운 둥지가 마음에 드나 봐. 이렇게 멋진 둥지를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 티라노 동지 만들기 임무 완료. 다음 임무는 뭐지?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다음 편을 기대해줘. 주유소 도둑은 누구? 안녕하세요. 무슨 색으로 드릴까요? 빨간색이요. 네. 자. 우와, 힘이 솟아.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다음 손님. 어? 비켜. 도와주세요, 레스큐 팀! 경찰차 리키, 블루 레스큐 팀의 레인. 어떤 악당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대원. 블루 레스큐 팀 출동! 리키, 주유소에 도둑이 나타났어. 아, 걱정 마세요. 도둑은 어느 방향으로 도망갔나요? 저쪽이야. 저건? 이제 저한테 맡겨주세요. 잡았다, 이 녀석. 아니. 뭐야? 도둑은 이곳에 있다. 과연 누가 범인일까요? 리키, 부탁해요. 응. 도둑은 휠이 빨간색이었어. 도둑은 몸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 도둑은 얼굴이 네모난 모양이었어. 찾았다! 꼼짝 마! 캬차! 어림없지!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안 돼! 오늘도 미션 클리어! 블루 레스큐 팀 고마워요! 오늘은 쾅쾅! 숲속 대피 사건! 요호! 내가 더 빠르지? 질 줄 알고? 우와! 깜짝이야! 뭐야, 스피드? 설마 겁먹은 거야? 내가 번개보다 더 빠르다고? 오! 아우, 차가! 이 오잖아.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스피드, 네가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여기도 너무 위험해. 동굴이야. 우와.
우와, 정말이네. 우와, 넓다.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 있자. 좋아. 스피드, 괜찮아?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갇혔나 봐. 도와주세요, 레스큐팀! 슈퍼카 칸! 블루 레스큐팀에서 가장 힘세고 빠른 대원! 아무리 크고 무거운 물건이라도 옮길 수 있다! 전기차 트윈! 블루 레스큐팀에서 가장 작지만 강한 자동차! 전기를 자유자재로 다룬다! 블루 레스큐팀 출동! 알려주세요! 동굴 안에 갇혔나 봐! 나한테 맡겨! 우와! 살았다! 고마워요, 블루 레스큐팀! 별 말씀을. 어? 야! 여긴 너무 위험해. 우리가 지켜줄게. 어서 돌아가자. 네. 블루 레스큐 팀, 어서 스피드와 샤인을 대피시켜 주세요. 예. 스피드와 샤인을 무사히 대피시켰어요. 블루 레스큐 팀 정말 대단해요. 칸, 트윈,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다친 곳이 없어서 다행이야. 정말 위험했다고. 맞아. 그런데 칸, 돌아가는 길에 저희랑 달리기 시작해요. 맞아요. 오늘도 미션 클리어. 블루 레스큐 팀 고마워요. 말벌을 피해라. 뭐지? 타요, 어서 나와. 놀자. 좋아, 빨리 와. 타요 잠꾸러기. 알았어. 자, 우후! 야! 호! 야! 말벌이다! 저 조그만 벌한테 겁먹긴. 타요랑 가니가 벌보다 훨씬 큰데. 아니거든. 하나도 안 무섭거든. 야! 오! 오! 타요, 그렇게 멀리 던지면 어떡해? 어? 어이? 도와주세요, 레스큐 팀! 소방차 프랭크,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대원. 레드 레스큐 팀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세다. 레드 레스큐 팀 출동! 히압! 어? 뭘? 어? 으아! 이건... 도와주세요! 금방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리렴! 무시무시한 말벌로부터 꼬마버스들을 구해야 합니다. 부탁해요, 프랭크! 으아! 으아!
말벌들을 모두 물리쳤어요. 프랭크 정말 대단해요. 프랭크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맞아요. 아무도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야. 말벌집은 내가 안전하게 제거했으니 걱정 마. 네. 그럼 이만 가볼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션 클리어. 레드레스큐 팀 고마워요. 타요가 경찰이 됐어요.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 앞에 모여 있어요. 얘들아, 누나,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짜잔! 오늘 긴급 출동 센터에서 경찰 체험을 한대. 경찰 체험이요? 오늘 하루 동안 페토와 함께 경찰이 되는 거야. 우와, 재밌겠다. 대신 운행이 없는 친구들만 할 수 있겠지? 네, 저는 오늘 운행이 있는데요. 나도. 이런 게 어딨어요. 저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래? 그럼 타요는 체험을 할 수 있겠네. 좋겠다, 타요. 부럽다. 오늘 하루 멋진 경찰이 되겠어. 루키, 배트. 타요 왔구나. 루키, 타요가 경찰 체험을 하게 됐어. 그래? 타요, 준비는 됐니? 네,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이쪽으로 와봐. 네. 타요, 여기로 들어가면 돼. 차고에는 왜요? 출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를 경찰차로 변신시켜줄 거야. 정말요? 그럼 시작해볼까? 출동 준비! 경광등 장착! 출동 준비 완료! 어때요? 멋지다! 정말 잘 어울리는데? 정말요? 야, 꼼짝 마! 타요, 경광등은 긴급 상황에만 켜야지. 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이니까 진지하게 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된 타요는 루키 페트와 함께 순찰을 나왔어요. 타요, 순찰 중에는 주변에 위험한 게 없는지 잘 살펴보면 돼. 네. 스피드! 타요, 안녕? 근데 그 모습은 뭐야? 난 오늘 경찰이라고. 멋있지? 스피드, 저기 앞에 잠깐 세워봐. 아, 네. 스피드, 정지선을 잘 지켜야지. 위험하잖아. 브레이크가 이상해서 그랬어요. 또 변명이니? 한 번만 더 그러면 운행 금지야. 네. 우와, 배트 멋있어요. 뭘? 경찰이라면 도로의 안전을 책임져야지. 좋아, 나도 멋진 경찰이 되겠어. 타요는 경찰로 활동할 일이 없나 열심히 살펴봤어요. 저건 배트, 루키, 저기 차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어요. 제가 가볼게요. 타요, 기다려. 저기요.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타요, 뭐 하는 거야? 이 차가 도로에 서 있어서 단속하는 중이에요. 이 차는 고장나서 그런 거잖아. 네? 정말이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토토, 잘 부탁해. 네. 타요, 상황을 잘 살피고 판단해야지. 그래, 섣불리 나서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네. 루키! 프랭크,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긴급 출동 센터로 돌아와줘. 그래? 알겠어. 페트, 우린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타요는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전 순찰을 돌고 있을게요. 그래? 그럼 좀 부탁할게.
네, 맡겨만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네. 타요는 혼자 순찰을 돌게 됐어요. 어? 강아지네? 왜 혼자 있어? 아무도 없네. 주인을 잃어버렸구나. 이럴 땐 경찰이 나서야지. 자, 어서 타. 내가 주인을 찾아줄게. 자, 출발! 강아지 주인을 찾습니다. 강아지 주인을 찾아요. 어디 있는 거지? 다요? 페트, 무슨 일이에요? 방금 파란 버스가 강아지를 훔쳐갔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네. 미미야. 미미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다고. 길을 잃은 강아지인 줄 알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조심 좀 해줘. 미미, 우리 가자. 다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활약하려고만 하면 안 돼. 이만 긴급출동센터로 돌아가 있어라. 네. 꼬마 버스 타요. 잘하고 싶었는데. 어? 아 저기, 이봐요. 잠깐만, 잠깐만 거기 서요. 설마 도둑인가? 택시. 네. 이거 어쩌지? 이번에야말로 진짜 사건이 분명해. 출동이다. 이 거기서. 누리. 이 멈춰. 타요, 놀랬잖아. 누리, 지금 도둑이 네 안에 타고 있어. 도둑이라고? 그래. 빨리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까 가게에서 과일을 훔쳤죠? 뭐? 타요! 루키, 페트! 제가 도둑을 잡았어요! 타요, 이분은 도둑이 아니야. 네? 손님, 아까 지갑을 놓고 가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죄송해요. 이번엔 정말 사건인 줄 알았는데. 또 실수를 하고만 타요는 속상했어요. 난 경찰이랑 안 어울리나 봐. 위험하잖아. 죄송해요. 또 스피드야? 저 녀석 아까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브레이크가 이상해서 그랬어요. 아까 스피드가 한 마리 맞으면 어떡하지? 타요! 안 따라오고 뭐해? 네! 가요! 그래, 괜히 나섰다가 아까처럼 사고만 치면 어떡해. 어서 가자. 하지만...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들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배트, 루키, 아무래도 스피디에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타요! 타요는 걱정스럽게 스피디를 찾아다녔어요. 갔는데 어디 갔지? 스피디, 어떻게 된 거야?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 어쩌지? 그래! 타요,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곧 돌아오겠지. 루키, 큰일 났어요! 응? 타요, 무슨 일이야? 스피드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뭐? 지금 오르막길로 가서 속도를 줄여볼게요! 좋아! 신호 내가 조절할 테니 걱정 마! 난 도로를 통제할게! 자, 시작해볼까? 신호 통제!
위험하니까 잠시 멈춰주세요. 어? 왼쪽으로 가면 이제 오르막이야. 알겠어. 됐다. 속도가 줄어든다. 성공이야. 근데 멈추질 않아. 조금 더 가면 내리막길인데 어떡하지? 그래. 조금만 기다려 스피드. 스피드 이걸 잡아. 알았어. 됐다. 스피드 괜찮아? 다요. 이제 걱정 마. 다요는 무사히 사건을 해결하고 긴급 출동센터로 돌아왔어요. 루키, 다요 왔구나. 다요. 다요 오늘 정말 잘했어. 이번에도 사고 치는 줄 알았는데 제법이야 다요. 그래 맞아. 오히려 타요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어. 오늘 정말 경찰 같던 걸. 정말이야? 그럼 내일도 출동해도 돼요? 뭐? 타요 넌 운행 나가야지. 맞다. 오늘만큼은 타요가 최고의 경찰이에요. 잘했어요 타요.